상습 정체로 불편이 컸던 광주 제2순환도로 7개 나들목 진출입로가 확장 개선됩니다. 광주시는 교통분야 업무 보고를 열고 오는 6월 제2순환로 화군 IC의 진출로를 확장하는 것을 시작으로 진월과 지원, 지산 IC 등 나들목 7곳의 진출입로를 순차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. 또 시민들의 대중교통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의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인 K-패스와 연계해 지원 대상을 모든 시민으로 확대하고 지원 규모도 10% 이상 늘릴 예정입니다.